경영 위기를 겪던 이스타 항공이 제주 항공의 지분의 절반 이상을 팔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하늘길을 열어왔던 연구 기업이 사실상 매각되는 것이어서 항공편 증편과 새만금 신공항 활성화에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타 항공이 제주 항공과 MOU를 맺고 지분의 51.17%를 넘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일 감정 악화로 일본 노선 항공편 승객이 꾸준히 감소하고 추락사고 논란에 임차한 신형 보잉기까지 세워두게 되면서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대주항공과 지분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공동경영체제로 항공산업발전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스타 항공은 당분간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제주항공 측은 사실상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북연고의 항공사가 존속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스타 항공은 전주 출신인 이상직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창업주로 군산 제주노선 증편 등에 협력해왔습니다. 당장 군산 제주노선은 탑승률이 93%에 달해 이번 인수합병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만금의 신공항을 추진하는 전라북도로선은 지역연구항공사가 사라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항 시기를 2026년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항공사 유치라든지 그런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일본 노선 승객 감소와 치열한 경쟁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초한 이스타 항공. 전북의 하늘길 확장에도 먹구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